박군입니다. 오늘도 패턴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릴 건데, 그 지난주에 주말에 촬영을 새벽에 했어요. 했는데 새벽 3시부터 2시간 동안 촬영을 했는데 녹화를 안 눌러가지고 촬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 거고, 일단 매번 얘기해 드리지만은 그 제작법, 그러니까 풀 영상은 올려드리지 않을 거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 I자 패턴의 가방에 대한 이제 패턴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자재나 이런 부자재라는 위치나 뭐뭐 이런 것들 제외하고, 안에 수납 이런 거 제외하고, 이제 앞판, 그 다음에 사이드, I자 패턴 사이드하고 그다음 뒷판까지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전에 누가 이제 만들고 이제 완성을 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하산을 하고 이제 마무리는 대충 이제 지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냥 패턴, 단순한 패턴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때 이제 연습 삼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보강제도 잘 들어갔고 내피도 잘 들어갔고, 네. 대충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이론적인 거 먼저 하고 그 다음 패턴을 제작하는 방법인데, 오늘은 방안지를 사용하지 않고 민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이제 그 라운드가 있는 패턴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론적으로 패턴을 짤게요. 크로스백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패턴을 짤 텐데, 일단은 뭐 다양한 뭐 모모라든지 부자재를 위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앞판과 사이드와 뒷판, 뚜껑을 포함한 뒷판에 대한 패턴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크게 그릴게요. 사이즈는 일단 간단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200에 150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가 하나 있어야 되고, 아이즈 패턴 사이드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뒷판과 중간에 간격과 앞판이 덮는 부분까지. 근데 덮는 부분도 먼저 정해놔야겠죠? 한 100mm 정도 덮는다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R값은 30, 그죠? R값은 30으로 놓고, 덮는 거는 100mm를 덮고 3분의 2 정도 덮는 거죠. 그러면은 150에서 R값이 30이니까 30을 빼게 되면 120, 그 다음에 R30, 그 다음에 200에서 R30 양쪽에 빼고 나면 140, 그러면 70, 그리고 이쪽도 120, 이렇게 되죠. R30을 계산할 때, 그죠? R30을 계산할 때, 저희가 이론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지름 곱하기 3.14 나누기 4는 계산을 하게 되죠. 10 곱하기 3.14 나누기 4로 계산하게 되면 47.1이 나와요. 근데 이 계산법은 말 그대로 끝변에 위치한 계산법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가죽이 붙는, 그죠? 가죽이 붙는 면적, 가죽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 3.14가 아닌 어느 정도가 괜찮냐면 2.7 정도 곱해주시면은 거의 맞아요. 2.7에서 2.75 정도. 자, 계산을 해볼까요? R30일 때 60 곱하기 2.7 나누기 4로 하게 되면 40.5가 나오죠. 40.5인데 뒤에 부분을 반올림을 시킬게요. 그래서 41로 만들었어요. 60 곱하기 2.7 나누기 4로 하게 되면 41이 나옵니다. 그러면 R30일 경우에, 이것도 약간 공식이니까 좀 외워주시면 편해요. 근데 물론 이따 저기 민지에다가 패턴을 짤 때 실측하는 길이 또 일단 실측을 할 거예요. 실측을 정확하게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이렇다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3.14가 아닌 2.7을 곱하는 게 오히려 정값,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30의 길이에 더 가깝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41. 그러면은 총 이 부분에, 그죠? 길이죠? 120 플러스 41 플러스 70 플러스 70 플러스 41 플러스 120. 으로 하게 되면 140, 그 다음에 240, 그 다음에 82, 그래서 3, 4, 6, 2, 462가 나와요.
이론적으로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 460이고 폭도 정할게요. 폭을 저희가 100으로 만약 정했습니다. 그럼 폭을 100으로 정하면 양쪽 끝에 시접이 5mm씩 들어가기 때문에 110으로 저희가 그 2번 패턴의 폭을 정할게요. 110으로 5mm씩 들어가게 되면 폭은 100mm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패턴, 2번 패턴 완성했고 마지막 3번 패턴 150이 되고 가죽이 조금 하드하게 되면 한 10mm 정도 더 여유를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죽이 조금 가죽이 좀 소프트하면은 이 가방의 옆면이 이렇게 이제 라운드가 지면서 그렇죠? 들어가겠죠?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정 사이즈로 우리가 폭을 100mm로 줬기 때문에 100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가죽이 조금 하드해서 나는 각이 조금 져 있는 걸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플러스 10mm를 줘서 110으로 합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덮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100mm가 나왔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360, 총 길이는 360이 되고 폭은 200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 이 크로스백 패턴이 3장짜리인 크로스백에 대한 모든 패턴의 사이즈가 다 나왔어요. 여기도 200에 150이 될 테고 462에 110이 될 테고 여기는 360에 200이 될 테고 자 이렇게 패턴이 나는데 만약에 요 길이 이 패턴을 실질적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딱 맞는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민지에다가 일단 제작을 하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센터라고 생각되는 부분 지금 210이거든요 그럼 105 정도 되는 부분에다가 어림잡아서 체크를 해줘요. 105 정도 되는 부분에다가 그리고 나서 반접이를 하죠. 그리고 불필요하게 나와있는 부분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주고 200을 맞추려면은 위에하고 아래하고가 직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끝머리 겹치는 부분에 체크를 해서 잘라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체크해서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위에하고 아래가 정확하게 직선이 되겠죠. 여기다가 100이 되는 부분에다가 센터에 놓고 끝에를 체크를 해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100이 되는 부분에다가 놓고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에서 넘어가는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죠. 반을 접어서 역시나 똑같이 반대편도 100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가로가 정확하게 200이 되죠. 지금은 자에 의존을 해서 패턴을 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방안지 같은 경우에는 방안지의 칸수에 의존을 해서 패턴을 짜는 방법이고 지금은 이 순수하게 자 그러니까 자도 자마다 길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브랜드의 자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150이 돼야 되죠. 네, 150이 돼야 되는데 거의 지금 150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5에서 조금 위로 올라준 부분에 체크를 해서 센터를 잡고 역시나 반접이를 해줍니다. 반접이 됐죠. 불필요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똑같이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접어서 해도 되고 펴서 해도 되고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75mm가 되는 부분 거의 지금 75mm를 해주고 반대편도 75mm가 되는 부분에 놓고 너무 여유가 없어가지고 조금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나와 있는 작은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즈가 지금 200에 정확하게 200에 150이 됩니다. 150. 자,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어요. 패턴을 만들고 이제 R30을 체크해 드려야겠죠. 그러면은 또 잘렸죠. 조금 제가 칼질을 칼날을 바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100이니까 70. 70 되는 부분에다가 여기가 R30이다 체크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R30이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여기가 R30이다 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홈을 살짝만 펴줄게요. 홈을 살짝만 파서 R30인 거를 티를 조금만 내줄게요. R30인 거를 티를 냈죠. 그러고 나서 템플릿차 그 다음에 뭐 제도차 등등을 이용하셔가지고 끝을 맞춘 다음에 R30을 만들어주고 반대편 역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그죠? 120이 될 테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까지 계산을 했을 때 R30 4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70 70 41 120 이렇게 계산이 될게요. 총 길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462가 되겠죠. 여기 요 길이가 462가 되겠죠. 확실하게 462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한 500 정도 되는 일단 사이즈를 가로 이제 그 찬 500에 이제 110 정도 되는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462가 어느 정도 오차 없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체크를 여유 있게 해줍니다. 대략적으로 센터를 잡을게요. 지금 총 545 정도 되거든요. 250에 270 270 정도 되는 부분에다가 대략적으로 센터를 잡아줍니다. 역시 반접이를 해주고 대충 맞추면 돼요. 반접을 해주고 불필요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그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대칭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끝에 같이 물리는 쪽을 110은 넘죠? 110은 넘어 1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여유 있게 체크를 해서 직선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위쪽하고 아래쪽을 직선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250, 500으로 만들어 줄게요. 지금 저희가 이론적으로 구했을 땐 462가 됐는데 과연 462하고 오차가 얼마나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그렇죠? 3.14를 곱한 게 아니고 2.7을 곱했어요. 저희가 보고 실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250, 500에 11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500이 됐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250이거든요. 그 다음에 110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운데라고 생각되는 55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줍니다. 하고 또
센터를 잡아주죠. 센터를 잡아서 반접이를 해주고 110이 돼야 되니까 55가 되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500에 110짜리 패턴을 만들었어요. 아까 전에 저희가 전면 앞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여기 가운데도 홈을 파서 체크를 해주고 높이의 가운데도 홈을 파서 체크를 해줍니다. 총 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좀 많이 팠어요. 총 일곱 개죠. 일곱 개를 해서 컴포스를 이용해서 5mm가 되는 5mm의 선을 그려줍니다. 자, 5mm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정확하게 5mm거든요. 이 기준점이 뭐냐면 가죽이 실질적으로 딱 붙어서 바느질이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체크를 해줍니다. 5mm보다 조금 긴 것 같아요. 거의 5mm가 맞긴 한데 5mm라는 거는 저희가 미싱으로 할 경우에 7mm 계산을 하죠. 그리고 손바느질 할 경우 4mm를 계산을 하는데 4mm를 하나, 5mm를 하나 별로 차이가 없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5mm 체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서부터 길이를 정해주면 좋겠지만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길이를 정해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미 십자접이를 해서 가운데가 어디는지 체크가 됐기 때문에 가운데부터 체크를 해서 왼쪽으로 넘기든 오른쪽으로 넘기든 체크를 해줄 거예요. 자, 일단은 센터를 잡아서 똑같이 체크를 해주고 왼쪽으로 넘겨볼까요? 자, 왼쪽으로 넘기는데 아래쪽에 변이 이쪽 변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송곳을 꾹 찔러서 체크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곡선이 시작되는 부분도 송곳을 꾹 찔러서 위쪽 애하고 아래쪽 애하고 딱 맞물리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5mm의 라인을 따라서 저희가 집어가면서 위쪽 패턴을 돌립니다. 처음에 이제 잘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밑에다가 철자 같은 걸 하나 깔아놓고 하셔도 돼요.
다시 해도 길이가 똑같죠? 네,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점 찍어서 넘기는 부분만 촬영을 다시 했는데도 길이가 끝이 똑같습니다. 체크를 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저희가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길이가 얼마가 나왔냐면 전체 길이가 462가 나왔죠.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서 반으로 하게 되면 231이 나와야 되죠.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250 정도 되거든요.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한 요 부분까지의 길이가 얼마냐면 229 정도 나와요.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보다 금방 이렇게 돌려서 계산을 한 게 더 정확하거든요. 더 정확하기 때문에 돌려서 계산하는 방법을 할 거고 한 번만 처음에 하실 때는 한 번만 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더 해보고 또 한 번 더 해보고 한 세 번 정도까지 해가지고 길이를 계산을 해서 그 길이가 세 번 다 똑같이 나온다. 여기서 왼쪽으로 돌렸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고 해서 정확하게 세 번을 했을 때 길이가 평균값이 없이 그냥 다 일치돼가지고 똑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 있는 앞판 전면,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를 측정해야 하는 부분의 길이를 잘 측정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봅시다. 231인데 229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는 229.5 정도 났거든요. 229라고 할게요. 2mm의 오차가 나죠, 한쪽에. 그러면은 토탈에서 4mm 오차가 생깁니다. 4mm의 오차가 생기는 거는 뭐 라운드가 도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이제 커버를 또 조금 쳐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론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만든 거를 일단은 추천을 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사이드가 또 완성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판을 만들어 볼게요. 뒷판을 만들려면 360에 200 사이즈의 커다란 또 하나의 또 패턴이 있어야 되죠. 360이 나와야 되죠. 360이 나와야 되니까 380 정도 되는 부분에다가 두고 위로 아래로 체크를 해서 센터를 먼저 잡아 볼까요? 그러면 360 이쪽을 먼저 지금 360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180, 한 200, 전체 길이가 390 정도 되니까 190 정도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반접을 해주겠습니다. 190 정도 되는 부분에 체크를 하고 반접을 해주죠.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해서 대칭을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겹치는 부분에다가 체크를 확실하게 하셔서 볼까요? 여기서 이제 180이 나와야 되죠? 180이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위에서도 180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반접을 한 다음 장갑에다가 360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200이 되었죠? 지금 한 200 10초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5 정도 되는 부분에다가 패치를 내고 위와 아래를 똑같이 패치를 해서 바로 잡은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주고 아 잘라주고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0이 되는 부분을 완성은 아니고 여기다가 또 반접이를 해서 그죠?
최종적으로 아래쪽에 그죠? 반접이를 해서 70 되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주고 쌀값 30이 되는 부분 이렇게 잡아서 라운드를 떼줍니다. 360에 마지막 패턴 그리고 200의 패턴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460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448이 나온 448이 아니죠? 458이 나온 458이 나온 4mm의 오차가 있는 패턴 사이드 패턴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판 I자 패턴은 그러니까 앞판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드와 뒷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해서 모두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패턴을 이용해서 가죽을 재단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방을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모라든지 아니면 뭐 상도매, 하도매, 그 다음에를 이용하거나 가죽이나 아니면 체인을 이용하는 그런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파먹었어요. 네, 너무 대충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용하셔가지고 가방을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장의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